이게 좌타자가 넣으면 그게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그렇죠. 계속해서 좌타자 라인업이 지금 선두 타자부터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광주 동성고등학교고요. 높은 볼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자, 포수가 가는 타이밍은 상당히 적절하고요. 네. 자, 그것보다도 광주 동성의 지금 3-4번의 어떤 체격이나 네. 어떤 스윙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상당히 스카우트들에게 진짜 어필이 될 만합니다. 그렇군요. 체격 조건도 그렇고요. 자, 가문의 영광 1차 지명 후보군에 있는 선수 중에 하나가 바로 한준수 선수입니다. 임동혁 선수, 정성종 선수, 윤중현, 성균관대 투수까지 후보군으로 뽑히고 있습니다. 파울입니다. 번트를 댔습니다. 네. 글쎄, 이거 너무 다재다능함을 보여주려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드바우스의 사인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네. 글쎄요, 4번이면 책이 낫지 않을까요? 네. 지금 게다가, 상대 선발 김태현 선수가 꽤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그렇죠. 네. 높게 떠오른 타구. 포수가 쫓는데요. 파울입니다. 권영준 선수가 그물망까지 한번 쫓아가 봤습니다. 파이팅이 넘치죠. 네. 네. 뭐 고교생의 어떤 좀 그런 맛이 있어야죠. 지금처럼 저렇게 투지 있고 예 그런 모습 보기 좋습니다. 네. 이런 위기 상황을 넘기는 것도 그런 투지 있는 모습이 결국 나왔을 때 가능하겠고요. 원아웃 주자 두 명, 볼 카운트는 원볼 투 스트라이크. 볼 카운트 몰려 있는 4번 타자 한준수 선수입니다. 일루 겐지 가볍게 뿌려봤습니다. 포항제철고등학교 전반기엔 참 볼넷을 내주지 않던 팀인데 1회부터 볼넷이 나왔고요. 끌어당겼습니다. 우측으로 가는데요. 빼어버립니다. 3루 주자 여유 있습니다. 1루 주자는 3루까지 갔고요. 공 연결됩니다. 자, 선행 주자. 1루 주자는 3루에서 멈춰섰습니다. 한준수의 2루타. 자, 이렇게 장타력이 있는데 초구에 네. 스퀴즈성의 번트라고 해야 되나요? 네, 네 그거 좀 아쉬웠고 역시 지금 그 뭐랄까요 김태현 선수의 공을 예 굉장히 여유 있게 받아치는 모습들이에요. 네, 예 그리고 타구 자체가 힘인들이 있고요. 예, 장타가 지금 벌써 두 개째. 저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지강혁 선수 한준수의 장타가 나왔고요. 앞서 3루타 또 득점까지 기록하는 자, 이번 타구는 처리를 했고요. 초구 스트라이크. 앞선 타석에서 2루타 장타를 보여줬던 4번 타자의 한준수 선수입니다. 높게 오랜만에 초구가 베라우가 스트라이크 들어갔는데 하나 더 던져봤는데 또 빠졌어요. 네. 좌측으로 향합니다. 좌익수 이동. 파울라인 바깥쪽. 김민재 선수가 쫓기에는 조금 힘든 위치였었고요. 원볼 투 스트라이크 됐습니다. 자, 한준수 선수가 지금 빠른 공 타이밍에 변화구가 들어와도 그냥 자연스럽게 지금 타격을 합니다. 네. 그만큼 몸의 밸런스라든지 분리 동작이 잘 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밀어서 이번에는 좌중간에 안타입니다. 연속 안타, 연타석 안타를 기록하는 한준수 선수. 잘 치네요. 네. 네. 단순히 뭐 힘이 좋다 이런 걸 떠나갖고, 네. 바깥쪽 오른 공을 아주 부드럽게, 치는 이 자세만 봐도, 예. 소질이 있습니다. 네. 한준수 선수의 안타 장면이고요.
광주 동성고 팀의 주장을 맡고 있는 선수입니다. 마영 해설위원께서는 1, 2학년 시절에는 이제 경기 많이 참여를 못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혀 못 나갔습니다. 네. 2학년 때는 네, 완전 후보였고요. 어머님, 아버님께서 이제 3학년 시절에는 많이 오셨나요? 네, 타고 센터 쪽 뻗는데요. 중교수 방향. 큰 타고 나왔습니다. 중교수 뒤쪽 이동 처리했고요. 3루 주전 여유 있습니다. 한 점을 더 추구하는 광주 동성고등학교입니다. 네, 오늘 뭐 한준수 만점 활약이네요. 네. 네, 2타점. 2타점에 3타수 4안타. 그렇습니다. 자, 필요할 때마다 안타와 희생타를 날려주면서 여유 있는 리드를 가져가네요. 네. 이번 공격에서 두 점을 추가하는 장면, 한준수의 희생플라이로 지강혁을 불러들였습니다. 타석에서 안타. 김도규에게 앞선 타석 승진으로 물러났던 한준수. 3구 파울입니다. 아, 김도규 모자가 떨어질 만큼 전력 피칭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주도권을 잡았어요. 지금 몰리는 위기 상황인데도 카운트를 잡아가는 능력이 상당히 좋네요. 한준수의 적시타! 3루 저자 불러드립니다. 광주 동성 8회 점수 뽑아냅니다. 1대0. 지금은 유리한 볼카운트를 잡아놓고 가운데 복판에 쓴 거가 아쉬웠습니다. 네. 와, 역시 한준수가 4번 타자의 역할을 합니다. 네. 네. 자, 한 점이 이렇게 소중하게 느껴질 그렇습니다. 때가 네. 또 야구에서 많지 않은데 1대0 승부가 되었습니다. 아, 너무 높았어요. 네. 네. 아, 김도규는 결국 에러로 출루 허용했던 주자 홈으로 들어오는 상황이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선수를 마운드에 올리는 덕수고입니다. 낮은 공을 때렸습니다. 중견수 앞에 안타입니다. 빠졌어요 뒤로. 네. 한준수 1루까지 1루 연차.